궁금한 건 무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텔레캐스터 모델 중 가장 유니크한 디자인과 옵션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 69년 팬더는 챔버 바디를 채용한 세미 할로우 바디를 출시하였습니다. 텔레캐스터 특유의 싱글 픽업 사운드와 세미 할로우 바디가 만나 신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사운드가 완성됩니다. 네. 그 유니크한 사운드 덕분에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은 밥 딜런, 엠마 앤더슨, 톰 요크, 자니 버클랜드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부터 현대 음악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들까지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60년대 말 팬더의 새로운 사운드를 보여주었던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1960S 커스텀 텔레캐스터 신라인 레릭,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1969 텔레캐스터 신라인 레릭. 은총씨 연주를 통해 텔레캐스터 신라인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제가 튜닝을 하고서 소리가 잘 나나 기타를 쳤는데, 제가 원래는 텔레캐스터를 쭉 쓰다가 고가의 모델까지 갔다가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텔레캐스터를 다 팔고, 다들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이 깁슨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었던 당시에 중고로 50만원으로 SG 스페셜 모델을 삽니다. 제가 아, 스페셜. 험버커, 오픈 험버커. 그리고 이제 신나게 쳤어요. 돈이 모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 무슨 깁슨이야. 펜더 텔레캐스터를 다시 삽니다.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벌거벗고 기타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타를 이렇게 정교하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틀리는 게 다 들리고.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텔레캐스터를 만져봤는데, 정말 이 건우 씨와 은총 씨 앞에서 벌거벗고 기타를 치는 기분이 확 들어서, 아, 원래 이런 기타인가 했는데 이제 은총 씨가 연주하는 걸 보니까 소리가 좋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C9 텔레캐스터.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에요. 저 근데 텔레캐스터를 정말 많이 써봤는데,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이 신라인을 쳐본 적은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 내추럴 컬러의 신라인 69 텔레를 사용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야 한번 쳐보자 이렇게 쳐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대로 된 신라인의 사운드를 처음 들어본 거랑 다름없었는데, 굉장히 뭔가
텔레캐스터 본연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이제 기본 텔레캐스터와는 다른 사운드가 분명히 네. 존재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 은총 씨께서 두 대의 텔레캐스터 C9 모델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이런 소리구나. 그러니까 뭐 저도 직접적으로 뭐 관심 가는 기타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경험해 볼 일도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새로운 발견이었고 개인적으로 전혀 제 머릿속에 없던 기타군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저 기타 굉장히 매력적이다.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어떤 맞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내가 텔레캐스터를 앞으로 구매한다면 C9으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오, 네. 네네네. 어,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원래는 막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리듬 기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막 일명 잽잽이라고 하죠. 잽잽이를 열심히 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 이 역시나 이 비어있는 이것 때문에 더 좀 청아하게 들리는데 이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 바디 텔레캐스터의 공격성과 이 친구가 가지고 이 친구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우아하다고 그쵸, 해야 될까? 약간 중화된 느낌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뭘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사니? 좀 비워라! 약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뭔가 약간 뭐, 돈 많은지 부잣집 아들내미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쫓겨 살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 이게 말로 추상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직접 쳐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이 이 두 모델이 커스텀샵 이 두 모델이 연주감이 굉장히 또 좋아요. 또 잘 뽑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기타가 굉장히 외관도 화려하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소리가 주는 이 입자감이 저한테 좀 더 잘 맞았다. 더 뭔가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청아하고 맑고 시원하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 C9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왜 앞으로 내가 텔레캐스터를 기초한다면은 이쪽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 기타를 딱 쓰자마자 바로 어떻게 써야 될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었냐면 이거는 모던 락이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모던 락이다. 굉장히 레인지가 넓고 풍성하게 들리면서 그 대신에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이제 이 사운드 샘플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저것 걸지만 그냥 오버드라이브 좀 시원하게 잡아가지고 디소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버드라이브 시원하게 잡아서 아르페지오 플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공간기 걸어서 라인 연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쳤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 공연장에서 멋진 사운드를 낼까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투어가 시작된다면 한번 무대에서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이 챔버 바디 스타일을 어쨌든 저게 텔레캐스터지만 스트라토에도 이제 에릭 존슨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타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리고 이 기타는 여러분 진짜 이 텔레 좋아하시고 모던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 그냥 완전 강추입니다. 진짜 최고의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아티스트들을 읊었지만 뭐 밥 딜런도 사용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이제 락 히어로죠. 락 히어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톱녀 같은 경우 라디오헤드의 톱녀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 세대 아니면 지금보다 좀 전 세대들이 기억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콜드플레이의 기타리스트 메인 기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모던한 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느끼신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 컬러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더를 참 잘한다. 커스텀 샵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컬러들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텔레캐스터 두 대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네. 외관 을 한번 보시기로 실제로 보면 살벌합니다. 진짜. 카메라에 다 안 남긴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